1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지? 우와! 경악을 하며 봉투 안을 확인하셨고 진짜 그 사람들이 다녀간 거야.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왜냐면 5개의 봉투 안에 각각 10,000원짜리 6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10년 전에나 사용하던 국권 지폐였거든요. 알고 보니 10년 전 죽은 작업자들의 일당이 바로 60,000원. 어머.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줬던 일당 봉투를 고스란히 조의금으로 두고 간 거예요. 이게 뭐야?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작업자들은 자기 목숨값인 60,000원을 가지고 큰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찾아왔던 걸까요? 어쩌면 제 생각과 달리 저희 큰아버지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큰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디에도 말 못한 그날의 사정을 이렇게 고해봅니다. 저희 큰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죗값을 전부 치르셨을까요? 너무 무서워. 아니 막 이런 갑자기 어느 부분이 가장 무서웠어요? 선배님께서 소리 지르실 때 여보 할 때? 여보! 여보! 할머니 오셨습니다. 이 친구가 좀 약간 원초적인 거예요. 노래. 사실 진짜 무서운 부분은 저기 봉투에 거긴 또 얘기를 안 하고 소리 지르는 거에 놀라셨구나. 저는 귀신이었구나까지는 소름 돋았는데 이름이 적힌 조이금 봉투가 있었다는 게 어쨌든 영혼이 준 건데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.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고 그러니까요. 실제로 왔다는 증거가 돈 봉투로 있는 있어요. 거. 그래서 뭔가 돈을 두고 간 이유가 이런 돈 필요 없다.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 목숨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맞아요. 아닐까. 아, 무섭다. 건설 현장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데 공사 기간을 또 이제 또 맞춰야지만 또 공사비도 좀 덜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관행인데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. 뭐 이런 거잖아. 나는 그냥 그런 거지.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.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. 아니 그럼 사연을 들어보니까 종합해본 결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제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그래요. 들어보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2년도 채 안 살고 나오셨었는데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죽었는데 죗값이 너무 가볍다고 어떻게 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냐고 사람들이 원통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2년이라는 게 오해가 있으셨구나 했는데 근데 보통 원한이 아닌 게 그 꿈에서도 진짜 대역죄인들한테 쓰는 이게 사지를 그렇죠, 찍는 그렇죠. 예. 그렇죠 이거잖아요. 이제 뭐 사극에서 이제 종종 나옵니다만 예, 역적들한테 이렇게 하죠. 네, 이게 거열이라고 거열이죠, 거열. 네, 예. 거열. 사진처럼 이렇게 내 목과 사지를 밧줄에 묶은 다음 소나 말의 힘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찢어 죽이는 방법. 그렇죠. 이게 이제 꿈에 나왔다고 하니 그만큼 이제 그 원한이 그렇죠.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죽이고 싶다 예. 이런 뜻인가 보다.